오셨지만 윤계상 씨와 이하늬 씨 요즘 참 부러운 커플이고 네. 저도 윤계상 씨 정말 좋아하거든요. 결혼 소리 있어요. 네 그렇습니다. 네. 윤계상 씨와 이하늬 씨는 2년째 뜨겁게 열애 중인데요. 정말 두 분의 모습 정말 예쁘죠? 부럽습니다. 네. 이하늬 씨가 최근에 새로 소속사를 옮겼어요. 네. 근데 이곳이 알고 보니까 윤계상 씨가 소속된 회사라고 합니다. 말하자면 연예계 공식 커플이 두 사람이 사내 커플까지 하게 된 건데요. 그래요?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요. 공개 열애하는 것도 부러운데 이제 소속사까지 같이 네. 합치게 되고 정말 네. 결혼 소리 나올 만한데 네. 실제 두 분 사이도 아주 요즘 달달하죠? 네. 뭐 말하자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네. 말할 수 있겠네요.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잖아요. 영화배우 커플인 만큼 두 분이 각각 초대가 됐었어요. 나란히 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. 그래요? 물론 워낙 공항에 기자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따로는 왔지만 다시 서울로 올라갈 때는 또 눈을 피해서 또 한 비행기를 타셨어요. 이만큼 다정한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.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서로 많이 의지하는 사이라고 하는데요. 이하늬 씨가 새 소속사 이적을 두고 고민할 때 윤계상 씨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해요. 또 반대로 윤계상 씨가 GOD 재결합을 놓고 고민할 때도 그때도 이하늬 씨가 예, 많이 도와줬다면서요?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설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. 뭐 일과 사랑 모두 놓치지 않는 두 분 참 보기 좋고 네. 부럽습니다. 네. 이 진짜 결혼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? 저희도 안테나를 세우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뭐 윤계상 씨가 공식 석상에서 개인적인 말을 굉장히 아끼는 걸로 유명해요. 몇 달 전부터는 이 결혼은 언제 하실 겁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. 뭐 거침없이 뭐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, 저희는 네. 뭐 흐뭇하게 결혼 임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. 훈훈한 커플의 훈훈한 소식이었네요. 네. 네.